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있었던 경험과 제가 출장 갈 때 챙기는 출장템들을 소개해 볼게요. 괌에서 K-POP 콘서트가 있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무려 트와이스가 옆방에 묵어서 트와이스를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성덕이 됐던 날이기도 합니다. 제 친한 동생이 HUB라는 걸그룹 멤버 효선인데요. 효선이의 부탁으로 함께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도 제 V앱에서 함께 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둘게요. 아이돌들은 굉장히 밤샘도 많고 스케줄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잠을 거의 2시간도 못 자고 이동, 인터뷰, 촬영, 대기 이렇게 막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피부가 너무 좋고 에너지가 넘쳐서 아이돌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느껴졌어요. 무대가 있는 전날 밤 제가 아이돌 HUB 친구들에게 팩을 하나씩 선물했는데요. 자기 전에 씻고 꼭 바르라고 했던 피토트리 네이처 마인드 콜라겐 슬리핑 팩이에요. 제가 계속 메이크업을 해주던 친구들이 아니어서 정확한 피부 타입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없는지 성분을 따져보고 결정을 했고요. 피부가 숨쉬고 휴식하고 회복하기 좋은 수면 시간 동안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탄력 있는 피부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하이드로라이즈드 콜라겐 추출물이 65.7%나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라 지친 피부라도 다음날 컨디션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도 촬영이 있는 전날 밤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전에 수분크림 대용으로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이게 슬리핑팩인데 끈적이지 않고 흡수가 빨라 바르면 피부가 부들부들해져서 바른 후에 메이크업을 해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100ml 용량에 정가가 24,000원인데 할인을 해서 9,900원으로 구매를 해서 워낙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사용할 때 그냥 듬뿍듬뿍 사용을 하고요. 출장 갈 때 꼭 챙겨가는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 출장템은 출장 가방인데요. 크로스랑 백팩으로 들 수 있는 타입이고 헤어기기 같은 부피가 큰 제품들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충격에 망가지지 않게 벽면에 쿠션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한 가방이에요. 그리고 칸막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두고 사용할 수 있어서 화장품을 정리해 가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브러쉬 넣는 공간이 넉넉해서 브러쉬뿐만 아니라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같은 거를 넣어가기도 좋더라고요. 제가 이 출장 가방을 산 가장 큰 이유는 거울 포켓이 있는데요. 이 거울이 탁상용이라서 꺼내서 따로 쓸 수도 있고 거울을 넣은 채로 옆에 고정 클립을 고정해서 쓰면은 간이 화장대가 완성이 돼요. 호텔에 화장대가 마땅치 않거나 외부에서 화장대처럼 바로 펼쳐서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출장 가방에 이어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 브러쉬 벨트인데요. 자주 쓰는 도구들은 벨트에 꽂아서 사용을 하면 훨씬 편하고 가방을 들고 다니기 힘든 상황에서는 벨트만 차고 다니면 돼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세 번째 출장템은 헤어핀인데요. 메이크업할 때 머리카락이 흐르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데 헤어가 망가지지 않도록 헤어핀 자국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에요. 네 번째 출장템은 페이스용 퍼프입니다. MC를 맡았던 루이는 무대가 끝난 후에도 계속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날씨도 너무 덥고 중간에 비도 내렸는데 천막도 없이 밖에서 대기를 해야 했어요. 무대가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바로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안무가 워낙 격하다 보니까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그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퍼프로 메이크업을 가라앉히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정말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라 한여름에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수정 화장 전에 퍼프로 땀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닦아내주고 들뜬 메이크업을 가라앉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출장 갈 때 챙기는 출장템들을 몇 가지 소개해 봤는데요. 사실 출장 갈 때 제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제품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